우리 이상기 선생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영일 선생님이라고 내가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네임이 서영일 사장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유빌라 때가 한 20년 전 이상, 2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이 좋은 일을 아주 거룩한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간에 또 이렇게 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서영일 사장님, 교수님, 선생님께서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지탱해 오시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좀 존경도 하고 어려운 일을 참 어려울 텐데 참 사랑도 하고 또 아끼고 싶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이제 좀 더 친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99.9%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음악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팔을 제가 불었었는데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전공을 또 트럼펫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앙상블, 뭐 오중창, 뭐 또 트럼펫, 트럼본, 듀엣 이런 걸 한 3년, 5년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3년 또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2년까지 그런 걸 배우면서 앙상블을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는 배운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었고 그 공부를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저 혼자 독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합창을 계속 했었죠. 뭐, 고등부 성가대, 또 뭐, 청년부 성가대, 또 뭐, 몇부 성가대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수원 시립 합창단을 맡으면서 이제 전문 합창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34년 동안을 제가 시립 합창단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보니 제일 좋더라 이런 이제 어떤 노하우가 생겼고 결론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리고 맞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틀리고 맞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위를 틀리게 해도 여러분이 어느 동네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스크 벗으시는 여기 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하남. 하남에서 지휘하시죠? 네? 아 봉천동교회에서 그럼 봉천동교회에서 지휘하실 때 지휘가 좀 틀렸어요. 어떤 때? 아 그럼 그 동네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나요? 안 와요. 또 발성을 가르치는데 발성이 좀 틀렸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그 동네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성과대원이 너 틀렸으니까 고소하겠다고 고소 안 해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법에 아름답다? 아, 덜 아름답다. 아, 좀 시끄럽구나. 아, 좀 특히 불편하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지위나 또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경험과 또 공부와 이론과 이런 걸 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볼 때 소리를 여러분하고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러분 노래하게 하고 하게 하고 싶죠. 성가대 하는 것처럼 찬양대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처럼 해보고 싶은데 유빌라 때 강의를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신지 모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빌라 때는 나름대로 패밀리적인 것이 있어서 다음번에 또 오실 때 많이 좀 바뀌시고 하겠지만 대부분 또 분들이 오시고 뭐 이러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 그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디테일한 시간을 직접적으로 갖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 갖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론의 배경, 무슨 소리를 원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이것을 여러분한테 논하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 또 우리가 배우는 소리, 지휘, 또 음악의 하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실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60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뭐 소리만 내고 이렇게 너 하여튼 뭐 훑다가 말 것 같아서 일단 이론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설명을 통해서 빈칸을 또 넣는 것이죠. 첫째, 졸지 않고 또 제가 나가는 진도보다 더 빨리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필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합창 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욕탕에 갔을 때, 요즘은 뭐 목욕탕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욕탕에 갔을 때 그럼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리죠. 그런데 그 울리는 게 너무 많이 울려요? 아니면 조금 울려요? 어떻게 울리세요? 많이 울리죠. 좀 우왕우왕거리죠. 그게 목욕탕이 좀 높죠. 이렇게 대충 보면 좀 높아요. 요즘은 또 뭐 다 일반 건물들을 목욕탕 화시켜서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에 보면 목욕탕이 되게 높아요. 그 김 때문에 그 수증기. 근데 막 울려요. 그럴 때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소리가 좋다고 느끼십니까? 아, 이렇게 내가 소리가 참 나쁠 줄 몰랐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내 소리가 이렇게 잘 울리네. 듣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리고 사실 이 마이크도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김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둡게 느껴졌어요. 제 귀에는. 어두운 듯한. 맑은 듯한 것보다는 어두운 듯한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아마 EQS, EQ를 조정할 수 있군요. 그런 거예요. 기계는.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예배를 제가 가끔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상가라는 게 뭐 교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울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빡빡하고 답답하고 퍽퍽하죠,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처치 사운드, 코랄 사운드, 교회 명동성당, 또 이태리 가면 뭐 두오모 성당, 또 바티칸 시티에 가면 또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제가 거기 갔을 때 여기 끝에서 여기서 제가 해놓고서 막 뛰어가서 해가서 들어보니까 그때 오더라고 또 그게. 야, 약간 뭐 편한 대로 들으세요. 그냥 소리를 세게 질리면 시끄럽고 그냥 하고 내는데도 쫙 가가지고 아름답게 들려요. 저는 성악 전공이 아닙니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 친구가 성악 전공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우리 친구 전 레슨 받는 데 가서 제가 교수님 저 목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했어요. Non discordo artimi 이런 것들.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군 자네는 작곡이나 하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노래하는 여인을 제가 색시로 얻었습니다. 어쨌든 합창 소리의 진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좋은 소리인가? 어떤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인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예술의 목적은 표현이다. Expression. 예술의 목적은 표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만들 때 이걸 내가 A로 만들겠다. 그러면 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A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그것을 A로 나타내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표현의 본질은 상상력이다. Imagination.
음악하는 사람에게 가장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술하는 사람, 우리 음악은 예술의 범주에 속하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이 없다면 예술이 안 돼요. 수학과 과학은 상상력에 의해서 얼핏 떠오르는 어떤 천재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예술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하나의 룰보다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룰을 만들어내는 이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full imagination, 음악하는 연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full imagination,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리가 어떤 것인가? 절대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숫자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 상상을 하지 않으면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휘도 잘 안 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당구를 배울 때 한참 재미를 틀렸을 때 그 사람들이 잠자다가 천장을 보면 천장에 당구 공들 그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만 보이네요. 지금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으신데 여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참고로 저는 당구를 쳐봤지만 30밖에 못 칩니다. 30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 가서 칠 때 주는 점수가 30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조공을 이렇게 맞추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 큐대를 어떻게 하면 잠도 못 자고 그걸 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맛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음악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종합이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 테크닉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상상해서 그를 가르쳐서 발표해내는 것. 이것이 기술, 테크닉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 또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죠. 이론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계속 켜주십시오. 예, 이걸 쭉 보면 그 아름다운 찬송을 받으시려 사람을 만드신 증거를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 코, 입, 귀를 주시고 혀를 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고 또는 보고 살고 숨쉬고 살고 듣고 살고 이러려고만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고 있죠. 우선 말로 남을 헐뜯는 것도 나쁘게 사용되는 것이고, 예. 또 남 앞에서 코를 막 풀어 제끼는 것도 나쁜 거고. 딱 이상해요. 근데 음악으로 들어와서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그 모든 얼굴에 나타나는 이 눈, 코, 입, 귀, 표정까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기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성기관이죠. 발성기관. 잘 아시는 거예요. 발성기관. 예. 발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마 다 들으신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것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espirator, breathing, 호흡기관을 얘기합니다. 호흡, 거기 호흡기관을 폐, 허파, 횡격막, 복부, 근육 등 복부 근육. 복부 근육이 폐, 허파 이런 것만 따졌는데 복부 근육, 이 배 근육도 호흡기관에 들어갑니다. 이 복부 근육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니까 소리가.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이쉬기, 내쉬기. 호흡에 실제로 들어가면 인스피레이션, 한숨 쉬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뒤로 마셨다가 한숨이 얕으시네요. 깊은 한숨. 시작. 코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입으로 들이마시기도 하죠. 이때 코로만 들이마시는 게 좋을까요? 입으로만 들이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 틀리고 맞는 거 없어요. 제가 경찰 준비 안 돼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코로만 아니면 입으로만? 동시에. 예, 네, 그렇죠. 네. 코로만 너무 한번 해보세요. 코로만 시작. 예. 네. 공기가 찬 곳에서는 코가 막 시릴 거예요. 코 속이. 또 입으로만 잘못하면 기침 납니다. 그래서 예, 코와 입을 적당히 자기의 컨디션에 맞춰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들이마시는 할 때 한숨쉬기 해야 되고 한숨쉬기처럼 그 다음에 입에 빨 때 뭐 이렇게 커피 마실 때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고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익스피레이션 국물시키기 한번 여러분 뜨거운 국을 시킬 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들이마실 때보다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아 생각이 많으시는구나. 너무 이런 건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는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럼 깃털 불기, 깃털, 닭털, 닭털 무겁다. 새털, 그러면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무게가 덜 무거우니까 천천히 내려오면 후불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세게 부르면 더 안 올라가요. 풍선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리창에 입김 불기. 해도 되지만 유리창에다 입김을 불고 어디다 뭐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장난 놀 때 할 때 살 불면 입김이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마시기와 내쉬기.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조금 빨리 내쉬는 것보다 들이마시는 건 조금 빨리 그리고 네. 대신 코 속과 입 안에 기침을 나든지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아주 굉장히 단원들에게도 참 말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안 하면 너무 막 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바이브레이터 포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대 기관이 있어요. 성대 기관. 이게 이제 호흡, 발성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성 기관. 첫 번째 호흡 기관, 레스피레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브레이터, 포네이션. 성대 기관을 얘기해요. 성대, 후두, 목.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을 연다는 것. 목을 열어라, 목을 열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새 이거 아주 유행하는데. 목 열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하품하듯이. 네, 좋습니다. 또. 네. 혀를 내렸어요. 혀를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약간 직접 서로 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서로. 한번 뭐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네, 좋은 말씀이에요. 혀를 내린다. 뭐 어떻게든 이론상으로 좋을 수 있어요. 또 합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입과 목 주위를 자유롭게 하기 자기 신체 구조에 맞추기 되어 있는데 입과 목 이런 것 주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신체가 달라요. 우리 뭐 생긴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어떤 A로 해라 B로 해라. A로 하면 멋있는데 어떤 사람은 A로 해도 멋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네. 멋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멋이 없어.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에게는 신체 구조가 다른 대로 다른 걸 개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안 만드시고 성격도 얼굴도 모양도 옷도 다 옷 똑같은 거 입으신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을 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조금 놀래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 남자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일반적으로 아내가, 아, 직장 다 퇴근 잘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뭐 아주 와서 환영해요. 뭐 이래가면서, 아,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보통 때 이렇게 있지 않은 그 식탁의 반찬과 모든 분위기가 뭐 촛불도 켜있고, 뭐 조금 꽃도 있고, 안개꽃에 뭐 장미꽃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럼 남자가 그래요. 어? 두 가지. 이 여인이 미쳤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사람 아주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죠. 어?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눈이 좀 시둥그레지죠. 그리고 좀 놀란 기분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 또, 집에를 퇴근했는데 부인이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줘서 딱 보니까 열어주면 주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면서,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느라고 고생 많았지? 장미 한 송이. 그때 이 여자 아내께서는 남편에게 이 남편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한다면 그건 말하기는 그렇고. 그때 약간 놀라는, 그러다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자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살짝 놀라는 그런 느낌. 한번 놀라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시작! 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면 목젖 그쪽에 숨이 들어가가지고 기침이 나요. 자, 살짝 시작. 그때가 목이 제일 잘 열린 상태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에 따라 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을 조금 부릅뜨는 것보다는 부릅뜨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네. 놀랄 때 눈이 커져요. 놀랄 때. 근데 너무 커지면 큰일 난 거고. 이해하시겠죠? 목을 연다는 거. 목을 연다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습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리를 내보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내보기도 하고 그룹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나갑니다. 네, 그 다음 성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였었고 세 번째, 레조네이터, 공명기관, 앰플리피케이션 공명기관이 필요합니다. 공명기관. 이것은 두부공명. 여기는 칠판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사람을 이렇게 두고볼 때 이 머리 쪽 이게 좀 뒷머리 앞골통 앞머리 윗머리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소리 나는 것을 두부공명이라고 해요. 두부공명. 두부 먹는 두부가 아니라 머리 두자. 그래서 헤드 보이스. 비강공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비강공명이죠. 그 다음에 흉부공명. 여기 가서 볼리는 거. 체스트 보이스. 흉부공명. 이것은 아주 소리가 굉장히 브릴란트, 찬란한 소리가 납니다. 흉부공명은. 비강공명은 굉장히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 헤드 보이스. 두부공명은 두성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드럽고 어둡고 동그란 소리가 나요. 그리고 구강공명, 입 안 소리, 입 안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음악에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앞부분, 뒷부분. 소리가 뒤로 가면 어둡고 무거워지고 소리가 앞으로 가면 그 소리는 맑고 밝아져요. 위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리는 동그라지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소리는 납작해지거나 그것이 강해져요. 그 체스트 보이스, 이 가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때에 따라 음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걸 울려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여기도 좋고 어떤 여기도 좋고 어떤 여기도 좋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이따가 나옵니다. 어두운 소리와 밝은 소리의 대비 나오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주로.
네, 이 공명기관에서 어떤 걸 주로 해야 되냐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뭘 추천하고 싶으냐면 헤드보이스. 왜냐하면 뭐 성 베드로 성당이나 뭐 성 그 두오모 성당이나 이런 그 천주교의 캐톨릭의 그 성당들이 예전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사람은 많은데 전달하기 위해서 그 울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실제로 뭐 우리 신약의 그 일곱 교회 제살로곤의 예배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터키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원형 극장들이 많아요. 원형 극장들이 거기 전부 이렇게 의자가 뚱그레 되어 있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냥 앉는 그 돌로만 깎아 만든 의자예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돼서 이만큼 다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의자가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거기에. 알고 보니까 사회자나 어떤 사람이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 뭐 할 때 그 소리가 일리 들어오면 이렇게 꺾어진 대로 들어가서 여기를 때려요. 그래서 울려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그런 소리가 그 원형 극장의 큰 그 돔 거기 있는 원형 극장에 있는 모든 데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리가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는데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현악기하고 관악기하고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하는 연주회.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앉는 형태가 그 원형 극장에 사람이 앉는 그 관중석의 스타일, 거기 울림이 있는 그것이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앉기 때문에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는 유래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울림을.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세종문화회가 지금 한 뭐 3,300 들어간다고 그러나 그러는데 전에는 4,000석 들어갔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뽑는 거. 그 옛날 시대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0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악가들이 그 4,000석을 뚫고 나가려면 엄청 소리를 질러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소리를 울려서 그 울림을 즐기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그 좀 먼 데까지 그 소리를 전달시키려고 하는 그 질러내는 소리, 그거를 하나의 선, 그것을 성악적인 선으로 봤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질렀어요. 그래서 이태리 발성하고 우리나라 발성하고 비슷하다. 또 우리나라 사람 성악들이 성악의 본고장 이태리로 가라.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그 소리를 배워. 이런 거 하셨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합창에서는 울림으로 바뀌느냐. 울림의 미학. 레조넌스의 미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창과 합창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독창은 자기 혼자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 자기의 잘남, 자기의 장점을 다 자랑하면 돼요. 근데 합창은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하기 위해서 내기 시작하면 합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안 돼요. 깨지니까. 화음도 깨지고, 뭐, 블렌딩도 안 되고, 밸런스도 안 맞고. 합창, 뭐, 독창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마음놓고 노래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오산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지휘자가 그분들한테, 여러분, 여러분이 내는 소리에 70%를 양보해 주십시오. 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그들이 30%만 내겠습니까? 다 떠나요. 힘들어서. 그래서 합창과 독창은 전혀 다른 학문이고, 전혀 다른 거예요. 독창도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어야 되고, 합창도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합창은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울림만의 미학이고, 독창은 울림만의 미학은 아닌 거예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예, 여기서 그 우리의 합창의 울림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를 어떻게 울릴 것인가? 예,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요. 플레이스먼트 있어야 되고요. 네, 장소, 스페이스, 그다음에 레스트. 어디다가 어떻게 울려서 요 소리를 어떻게 등록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걸 우리 여기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헤드 보이스를 내가지고 여기는 어두운 소리가 좀 많이 나고 동그란 소리가 나고 여기는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음악 한 곡에서도 어떤 부분은 맑은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어두운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또 동그란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거친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걸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죠. 그럼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아티큘레이터, 발음 기관, 입술, 혀, 이빨, 턱 같은 거. 그러니까 발음 기관, 다시 말하면 발음 기구인 혀, 이빨 그게 이상하다. 혀, 이, 입술, 턱 같은 것들이 우리 발음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혀가 짧으신 분들은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입술을 닫고 말할 수 없어요. 턱을 올리고 붙여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막 불편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턱 어떻게 자유롭게 놓느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입술을 더 사용하느냐. 예. 네. 이런 것들이 발음 기구예요.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티큘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나운시에이션. 예. 이것은 발음을 잘하면, 다시 말하면 발음을 잘하면 음악도 잘 되고 발성도 좋고 소리도 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악학자가 말하기를 딕션이 없다는 것은 딕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음악적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딕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악의 음악은 우리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아로만 하지 않는 한 이로만 하지 않는 한 모든 가사가 붙어있거든요. 가사가. 기악음악하고 달라요. 기악은 가사가 안 붙어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뇌가 필요해요. 고뇌가. 그러니까 성악음악은 고뇌까지 안 필요해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가사가 다 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음악적인 즐거움, 음악적인 맛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사를 잘 붙이면 발성도 잘 되고 여기서 호흡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가사, 딕션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언젠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뭐 언제라도 제 이름이 붙어서 뭐 발성하다 이렇게 하면 계셨던 분들은 꼭 오십시오. 안 오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 다음. 자, 딕션이 없다는 것은 음악도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 에, 이, 오, 우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사실은 모음과 자음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거예요? 모음 손 들어봐 주세요. 모음 손 들어봐. 번쩍 손 들어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7명. 오케이. 자음 7명. 네, 37:7. 네. 근데 가사가 잘 들리려면 모음이 좋아야 됩니까? 자음이 더 좋아야 됩니까? 자음? 왜 아까 7명밖에 안 됐는데? 네. 자음이 가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 필요한 최고예요. 자음을 잘 내면 아, 에, 이, 오를 빼놓은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레일, 미음, 비읍, 시옷 아멘 같은 거 아... 맨, 니은 같은 거 있잖아, 아멘. 니은 같은 맨. 다 아멘으로 끝나요. 자기는 아멘이라고 했어요. 근데 들리는 것은 녹음을 해봐도 그렇고,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맨은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20명이 노래했을 때 한 5명이 맨을 정확히 해줬기 때문에 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지 15명은 그냥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한번 그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전 녹음을 수없이 해가지고 제가 만든 CD만 한 50개가 됐는데 DVD까지 그런 걸 해놓고 보면 이거 왜 이랬을까 그냥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안 된 거. 또 그 다음에 또 녹음할 때 또 강요해요. 점점 할수록 단원들이 좋아지는 거죠. 아멘 아멘 느 하는 건 아니지만 맨 엔터를 내리 치욕스럽다. 그러면 치읓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읓 이보다는 치를 잘 내면 이는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을 잘 내면 몸도 잘 나게 돼 있고 몸이 잘 나면 소리도 좋아지게 돼 있다. 한 번 더 실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 소리의 모습들과 색깔. 자, 여기 보면 Condition of Beautiful Singing Voice. 좋은 소리의 조건. 좋은 소리의 조건. 요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accurate pitch. 정확한 음정. 음정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좋은 소리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소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정확한 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콩쿠르를 나가서도 제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심사평을 말씀드릴 때 하는데 이 합창이나 모든 음악 이런 것 기술은요 익숙함의 미학이에요. 익숙함의 미학. 익숙하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역대기에 다윗이 왕에 올라가서 이제 찬양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4장인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그 시대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혹시 몇 명? 288. 예. 아, 예. 288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익숙함의 미학이에요. 찬송하기를 배워. 그러니까 요즘에 성가대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만 연습하든지 주중에도 연습하든지 그 익숙함을 위해서 시간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약간 연습을 좀 해달라 뭘 해달라 그러면 주중 연습이 없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주중은 안 했대요. 그럼 저 편하잖아요 저도. 근데 주중 연습이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주중 연습을 꼭 2시간씩 했어요. 어디 가든지. 익숙함을 위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하다 보면 그래도 빛이 음정의 정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B, color. 이 사람이 찬양을 하건 저 사람이 찬양을 하건 컬러가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만 필요하든지 저 사람만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면 돼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찬양을 하더라도 뭐 모든 것이 은혜 같은 걸 하더라도 이쪽 사람이 찬양을 하든 저쪽 사람이 찬양을 하든 어떤 개인이 노래를 하든 간에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야 돼요. 컬러가 달라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아주 새파란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시고 와인 색깔의 옷을 입은 분도 계시고 검정 색깔 옷 입고 계시고 마스크 하얀 거 쓰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 검은 거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 달라요. 이 컬러처럼 이런 것에는 컬러가 느껴지지 우리 눈으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음악적 컬러는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 좀 어두운 소리냐? 호소력이 있는 소리냐? 아니면 맑고 귀여운 것만 존재하는 소리냐? 그 노래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컬러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실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레조넌스, 울림. 아까 말씀드렸죠? 레조네이터, 울림 기관에서 어디를 울릴 것이냐. 앞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위드 포커스를 둘 거냐, 뒤 걸 거냐. 이 어두운 소리와 밝은 소리의 미학은
조금 더 나오니까, 조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에너지. 소리를 내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예쁜 어떤 여인, 너무 참 잘생긴 아주 미남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병색이 짙다. 그는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조금 감해지죠. 아름다움의 점수에서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있으면 아 어떻게 생겼든 좀 뚱뚱하든 키가 크든 뭐 좀 스키니하든 힘이 느껴져야 돼요. 힘이. 저에게서 힘이 느껴집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소리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질러대거나 세려버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에 대한 그 효용 가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리만 커가지고 맨 나중에 이제 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든가 무조건 뭐 끝날 때는 막 몰리고 소리를 막 내고 소프라노가 10명, 알토가 10명, 테너가 10명, 베이스가 10명, 40명이다. 근데 소프라노가 많이 올라가요. 소울 올라가요. 근데 이 10명이 다 올라가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요거는 이따가 배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밸런스. 오케이. 에너지. 다음. 2. 인텐시티. 인텐시브하다. 긴장감. 모아진, 정리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그다음 duration. 이건 흐름이에요. 음악적 흐름, 지속된 흐름. 흐름이 소리가 아 했을 때 쫙 흘러가느냐, 뭐 왔다 갔다 흔들리느냐. 이것도 안 돼요. 똑같이 흘러가야 돼요. 지속. 지속성. 소리의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이 안 되고 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컸다 작았다 끊었다 말았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것이 duration입니다. 흐름. 그 다음에 소리의 성질. 이건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피치가 음정이 있죠. 소리는. 그 다음에 strong and weak. 샘 여림이 있어요. 소리는. 그 다음에 tone color.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음정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샘 여림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 tone color가 뭐냐 이제. 우리는 그걸 소리 귀로 들어야 되는데 미술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색깔을. 물론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음악에서 이 소리에서는 분명히 이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4번에서 나옵니다. 나갑니다. 4번. Coloring the vocal sound. 그러니까 합창 소리에 있어서 성악적인 소리에 있어서 컬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1번은 거기다 B라고 써놨는데 Bright. 10번은 D라고 써놨는데 Dark. 밝음에서 어두움까지. 그러면 보통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계신가요 혹시? 솔 한번 쳐주세요. C코드의 솔.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요. 예. 네. 여러분의 상상력을 드리겠습니다. 요 소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소리와 밝은 소리가 있다면, 어디쯤이 제일 듣기 좋은 평범한 소리의 색깔일까요? 5번? 네. 4, 5, 6. 네. 그냥 중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울 다시 한번 시작. 아주 편안하고 뭐 박지도 않고 어두지도 않고 잘 들려요. 요즘 계속 켜놓고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요거 4번. 네, 거기까지.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지금 4, 5, 6, 5번을 냈다고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것보다 밝은 소리를 내려면 4번, 3번, 2번을 내야 되겠죠? 한번 3번 소리 내봐 주시겠어요? 3번 소리. 시작.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A, B. A만 내쉬고 B는 듣습니다. A, 4, 5, 6. 5번 소리, 5번 소리 내주세요. 5번 소리 시작. 예. 3번 소리 시작. 예, 됐습니다. 예. 5번 소리에서 3번 소리를 냈을 때 맑아졌습니까?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졌습니까?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결코 밝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인색하고 싶진 않지만 인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해보세요. 5번, 5번 소리 평범한 제일 저 중간 소리 시작. 네, 그럼 3번 소리 시작. 네. 자, 5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으로 봐주세요. 한 분 계시고 한 두세 분 계시는데, 네. 어때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안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들라고는 그러죠.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상상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맑은 소리가 나고 여기는 어두운 소리가 나고 여기는 둥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5번이에요. 5번. 5, 4, 3, 2, 1. 예? 5, 6, 7, 8, 9, 10.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내쉬고 이게 나중에 자, 솔에서 시작. 아, 5번. 자, 시작하든 잠깐 놀래는, 살짝 놀래는 기분으로 시. 기억하시고. 1번 소리, 1번 소리, 1번. 시작.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1번? 뭐, 그냥 그래, 그죠? 자, 이쪽, 이쪽. 5번, 시. 자, 놀래면서 약간 시작. 1번, 시작. 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여기가 먼저, 여기가 먼저 해서 그런가? 네, 어쨌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소리 내보세요. 시작. 예, 네, 제일 듣기 좋아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때가 있어요. 뭐 어린이가 불러야 되는 노래 같은 것들. 어린이는 어두운 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변성기 이전의 어린이들은. 그럼 밝은 소리가 나오게 돼요. 맑고 밝은 찬란한 째지는. 1번은 째지는 소리.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1번 소리입니다. 아,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게 컬러 변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를 악물고 내셨기 때문에 비음악적인 사운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나 기본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바꿔요. 비명에 가까운 것이 1번의 소리. 좋게 말하면 찬란한 소리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 찢어지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가 1번 소리예요. 그러면 5번 다시 냅니다. 시작. 그다음에 10번 소리. 시작. 예,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보니까 아 하다가 오 입 모양을 바꿨거든요. 입 모양을 바꾸지 않고 해야 돼. 아아 빨리 바꿔요. 시작. 아 5번 시작. 5번 시작. 10번 시작. 오케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 소리가 밝고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맑은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피아노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예, 잘 맞췄네. 오케이. 이러한 것들이 컬러링과 보컬 사운드에서 브라이트 사운드 앤 다크 사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리고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 그냥 이거 쭉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기회에 화음의 구조 오버톤 아시죠? 어떤 음을 하나 눌렀을 때 미들 빵 이 소리를 누르면 16개의 음이 오버톤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배음으로 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쳐서 이제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완전 오버톤 소리 안 들리세요? 들리죠? 이렇게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16개 도, 미, 솔, 도, 레라는 화음이 다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치면 제일 먼저 2배음이 나오고 3배음, 4배음 나와가지고 16배음까지 나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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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다 괜찮은데 7배음하고 11배음하고 13배음 14 15는 아 14까지 7 11 13 14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음계에 없는 음들이에요. 그래서 불협화음까지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이스 아까 10명 말씀드렸을 때 소프라노가 1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인원의 그 배치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베이스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테너, 알토, 그 다음에 소프라노는 제일 작아야 되는 인원수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16배음 구성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한 베이스가 뻥 내면 그 위에 테너, 알토, 소프라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낸 테너나 알토나 소프라노는 소리를 그렇게 크게까지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론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합창이 시끄럽게 들리고 덜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이해는 되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나갑니다. 그다음 각 시대의 관용적 음색에 관한 일반 작가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올라주세요. 네네네네. 네, 또 올라가시고. 자, 르네상스. 아주 맑은 소리가 필요하고요. 약간의 비브라토가 필요하고, 메사디보체. 메사디보체라는 것은 크레센도와 크레센도의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의 바로크. 이건 풀 오버톤. 풍부한 배음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풀 리조넌스. 풍부한 울림이 르네상스에 비해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모노크로마틱 스케일 반음계가 많아졌어요. 반음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음정이 좀 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마르텔라토 3번 위에 마르텔라토라는 게 있는데 예. 이 마르텔라토는 망치로 때리다라는 말인데 한 개 한 개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르네상스 시대의 세 번째 건가 메사디 보체의 테크닉이 두 마디, 세 마디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마르텔라토는 4분음표나 2분음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음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클래식 감성적인 소리가 더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음역이 확장되어 있고 음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쾌활하고 따뜻한 소리. 클래식은 그래서 쾌활하고 따뜻한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로맨틱, 부드럽고 넓은 소리. 그 다음, 유연하고 따뜻한 소리. 풍부한 표현력이 필요하고, 풍부한 표현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클래식까지는 좀 억제하는, 제한적인 것이 있었는데 비해서 낭만 음악은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상대적인 강약의 변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소리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5번보다는 6번 소리, 7번 소리까지 필요합니다. 다음, 모던, 현대음악은 강약의 변화가 극대화되었고 강약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르네상스나 바로크는 강약의 변화가 극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식에서의 폴테와 현대음악에서의 폴테는 크기가 다릅니다. 절대적 크기가.
차이도 다르고 변화가 크질 않아요. 여기 있는 모던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커졌다는 얘기고, 감각적이고 딱딱한 소리가 필요하고요. 차갑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긴장, 굉장히 인텐시브한 긴장이 극대화되어 온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담 올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목적은 표현이다, 익스프레션이다. 표현의 본질은 상상력이다. 이 모든 것의 종합이 테크닉, 기술이다. 예, 요거를 상상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각각의 작품은, 모든 것은 지휘자의 청음 능력, 귀로 듣는 능력과 음악적 성장에 따라 특징적인 음향을 갖게 된다. 사실 그 특징적인 음향을 갖게 된다는 말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쓴 거죠. 음악, 청음 능력과 듣는 능력에 따라서, 음악 성장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름답거나 덜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 칭찬했어요. 두 달란트도 칭찬했어요. 한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가지고. 틀리고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상상, 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좀 연구하셔서 귀로 듣고 어떻게 발성을 하고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이것 귀로 들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혹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 챕터 한 챕터씩 소리를 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디테일은 혹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